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술. 술. 네. 술이 뭘까요? 술, 맛있는 술? 술을. 에라디야. 그술 아니고요. 예, 개띠 얘기하죠. 개띠, 우리가 12띠 나눠서 보잖아요. 12띠 중에서 애가 가장 많은 게 만약에 지금 미라고 하면, 자, 돈을 가장 좋아하는 띠가 개띠입니다. 금전에 제일 약해요. 아, 약하다고요? 제일 약해요. 자, 내 직원이 있는데, 하, 이뭐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잘하는데, 이런 분들, 아니면 자식이 있는데, 하, 난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 내 자식과 내 직원이든, 내 와이프든 남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개띠다. 자, 돈으로 해결됩니다. 자, 개띠분들이 제일 약하신 게 돈이에요. 금전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안 들으면 돈을 쥐어주시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쥐어주세요. 소금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은 금전에 제일 약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띠분들은 밥한 그릇 사주고 술한 그릇 사주면 뭐 싸웠다, 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술한잔 사주고 밥한 그릇 사주면 예, 뒤끝이 없어요. 뒷마무리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오면 짓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개띠분들은 의외로 온순한 면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착하고 정도 좀 많아요. 자, 개띠분들은 이제 삼재가 끝나고, 이제 기해년에는 상반기 운을 본다 그러면, 아, 글쎄요. 개띠분. 이상하게 개띠가 점사가 잘안 나오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개띠분들. 한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시집가고 장가간다. 자, 미혼인 분들 두 가는 말이겠죠. 제가든 아니면 초혼이든 개띠분들은 올해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재혼을 한다든지 이성을 너무 기다렸어. 애달프게 61살, 58, 요즘엔 너무 많이 해요 미혼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라면은 개띠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겠고,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울고 계시다면 상반기 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거나 내 가족이 생긴다든지 여자친구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연에 대한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돈도 좋지만 이 개띠분들한테는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물줄기가 이어주고 있어요. 예, 물은 경기도 물이고 세면대도 물이죠. 다 이게 다 흘러서 소천수가 대천수로 올라가서 바다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물줄기는 어디 가도 있어요. 땅 밑에도 물은 흐르고 있다고요. 물의 인연으로 인해서 개띠이신 분들은 올해는 백년인연을 만나서 결혼하실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띠분들은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요. 인연에 관한 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성분이 있다면 올해 안에 결혼을 하신다든지 날짜를 잡는다든지 일사천리로 빨리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면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평생 끼고 살수 있겠습니다. 자, 개띠 여자분이시라고요? 네. 돈 쓰세요. 네, 개띠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